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답례품 혜택을 주는 일명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과열, 모금 경쟁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기존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자체들은 답례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지런 기자입니다.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직접 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이 고향 혹은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인허가 거래 등을 우려해 현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하향식 지원에만 의존하던 지방재정에 새로운 돈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 비수도권은 재정자립도가 20, 30%대에 불과한 만큼 열악한 살림에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또 주로 특산물이 될 답례품의 유통 과정에서 농어업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걸쳐 경제 파급 효과도 예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답례품까지 제공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은 2008년 81억 원에 그치다 공제 한도를 키우자 2020년 6,700억 엔, 7조 원까지 늘었고 건수도 5만에서 3,400만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지자체들이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과열 경쟁을 벌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서 재정의 형평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 이 정책 목적하고 정책 수단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또 답례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부처를 결정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도 예상되는데 실제 일본에서는 기부자의 70%가량이 기부의 동기로 답례품을 꼽은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도청 내 전담 조직과 함께 범도민 차원의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구성하고 답례품의 개발과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결국 답례품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 시군과 연계해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답례품을 개발하는 등 마케팅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JB 강진호입니다.